네, 서울가스를 지금 주목해 주셨는데요. 산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배당 이슈 관련해서 뜨겁더라고요. 지금 2020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서울가스라고 맞아요. 이제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당 16,000원대 배당을 실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 시장에서 올라서 14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에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야말로 배당만 20%에 가까운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정말 배당도 또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군요. 전적으로 보여주는 네. 이제 사례로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오늘 시장이 정말 분위기가 좋았다면 뭐 여러 종목군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장세에서 또 눈에 띄기가 힘들었을 텐데 네. 시장이 어려울 때에는 매기세가 몰리는 쪽으로 또 몰리고 잘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또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네.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직전일에 이어 받아서 또 큰 폭의 상승 세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 또 서울가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뭐 이런 그 호재들도 있지만 사실 그 난방비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 폭증하면서 천연가스가 이제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영향도 분명히 앞으로 좀 기대감을 높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기업이 배당을 큰 폭으로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네. 이익잉여금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게 천연가스 가격에 의해서 조금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 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가지고 일반 우리 이제 집이라든지 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관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익 마진을 남기는 그런 상황인데. 네.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뭐 1년 내에 보니까 70% 이상 급등했는데요. 네.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서울가스로부터 공급을 받는 실질 이제 사용자들은 난방비를 정말 걱정을 해야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주주분들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지금 LNG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호주라든지 북미라든지 이런 데서 LNG를 천연가스를 이제 개발을 해서 또 그러한 부분들을 동아시아 시장에서 많이 사용을 그쵸.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 중국 이런 곳에서 좀 많이 사용을 거의 수입이 했었는데 수입이 의존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지금 약간 비상불이 켜진 상황이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2022년, 2023년도부터는 모잠비크 쪽에서도 LNG 플랜트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수요를 맞춰줘야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모잠비크 상황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거기 지금 프랑스 에너지 기업이 현지에 들어가서 플랜트를 가동을 하기 위한 그 이제 설계를 하고 또 제조를 하고 있었던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전 직원이 지금 전부 출국을 한 상황이 됐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IS가 현지에 지금 장악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사리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천연가스가 미리 네. 좀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합니다. 네.